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스토 200 드디어 2022년 아이스토 200 뭐 이자가 좀 겹치다 보니까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아이스토 200의 그 이제 소프트웨어만을 가진 라이선스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저희가 아이스튜디오 미트라는 화상회의와 연계해서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또한 이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200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아이스 200은 실제 이 방송에 다 쓰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가는데 요것은 사실 그 위에 있는 그 상위 기준을 썼지만 지금 대부분의 방송에서 하는 것은 다 이것으로 가능하다. 여기에는 이게 자막이 있어서 이제 자막을 그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이렇게 지우고서 또 되고 또 그것이 그냥도 갈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방송 장비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인풋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장면을 합성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그 살펴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카메라들이 스위칭이 됩니다. 자, 여기 화면에 제가 들어 있는 카메라들을 한번 넣게 되면 뭐 이렇게 하면은 제 이 노트북 카메라가 나오는 거죠. 뭐 좀 어둡게 나오네요, 여기가.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저쪽 카메라가 나오는 거죠. 또 파워포인트가 여기에 나오기도 하고 줌의 화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화면을 키워놓고 이렇게 크게 해놓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 아이스 메뉴입니다. 그다음 파워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가면서 파일도 보이고 또 다른 데스크탑에 있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스위칭을 하는 거죠. 이런 스위칭을 쓰고 있는 장면에 이렇게 넣은 것은 우리가 이 풀스크린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는 것을 믹서라고 그러고 그 안에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좀 커지고 하는 걸 이펙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실제 이펙터, 3D 이펙터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다 사실은 포함시켜서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방송 스튜디오 만들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들게 됩니다. 지금은 다 이제 줌이든 그 방송이든 하기 때문에 스위처를 사도 거기에 믹서가 들어가야 타이틀 장비가 들어가고 이펙터가 들어가고 하다 보면 예산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이것을 이번에 10만 원대 이하로 계약을 하면 소프트웨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와 이제 카메라들을 설치하는 거죠. 또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조금 더 비싸게 갈 수가 있는데 하드웨어까지 다 제공도 해드리는 모델이 출시됩니다. 먼저 간단히 우리 그 200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300도 있고 400도 있는데 300이나 400의 하드웨어 똑같습니다. 똑같고 단지 이 안에 몇 대의 카메라 연결하느냐, 어떤 오디오를 넣느냐, 모니터를 넣느냐인데 이제 저희가 그 방송을 많이 꾸미면서 저희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에 보면 이러한 디바이스, 즉 책상형으로 이렇게 셀프 스튜디오죠. 이렇게 하거나 스탠드, 지금 방송국이 큰 데는 스탠드를 넣으면 이렇게 큰 회의실이나 방송실이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케이블링 하지 않아도 이거 하나로 이게 방송실에 넣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솔루션, 또 교실에는 렉턴을 넣으면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제품을 구성해서 제공해드리고 여기 있는 200, 에브리바디죠. 에브리바디, 비기너, 프로페셔널, 브로드캐스트, 뭐 하이퍼 스튜디오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방송국도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들을 해서 저희 웹사이트에 이렇게 여러 제품들이 지금 빌드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그 PPT로 가서 보면 이 iStudio 300이라고 하는 이 PPT의 내용은 원터치, 그러니까 그 설치하고 그냥 거의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전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원터치 스튜디오다 이렇게 돼서 여기 보시면 멀티 입력,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카메라, USB 카메라든 외부 카메라든 그 이제 컴퓨터 연결만 하면 되죠. 카메라, 파일, 또 아까 줌으로도 연결했잖아요. 이게 이 줌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이 화면이 말하자면 중계차가 되는 거죠. 현재 나간 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줌, 또 이제 PPT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다 원터치로 된다. 그 방식의 저희가 PPT로 가서 보면은, 그 실시간 스위치의 효과인데 교과기가 됐습니다. 또 멀티레이어 믹서, 지금 이 뒷배경의 그림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보일 수 있는 거죠. 이 뒷배경의 그림을 마음대로 바꿔주고, 또 거기다가 자막도 넣을 수 있고 가상 책상도 넣을 수가 있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멀티레이어로 3D 공간 안에서 믹서가 된다. 다름이 만든 새로운 스위처 믹서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3D 효과기, 또 자동 합성 장면 애니메이션. 합성도 지금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잖아요. 쓱 가게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또 PD. 지금 저는 이 작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서 작동이 되고 있는 건데, 실시간 PD. 그 프로듀서가 이제 하는 거죠. 또이 자막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막은 특수효과 자막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자막에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가잖아요. 그 자막을 다양하게 보일 수 있다. 이것은 일반 자막기에서도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일 수 있게 하고, 글씨도 실시간으로 저희 뭐 웰컴 투 다리 마이스 200 이런 것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은 모니터의 프레임이다. 또, 약간의 3D 효과를 준다. 만약에 여기서 그 스크린을 살짝 돌려주게 되면 이렇게 살짝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약간의 커브, 3D니까 커브를 이렇게 주면은 몰입감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조금 더 키워주자, 늘려주자, 이런 것이 다 쉽게 되기 때문에 원터치 1인 스튜디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카메라를 좀더 뒤로 빼자, 이렇게 좀뺄 수가 있죠. 빼면서 또이 모니터를 좌우로 좀 옮기자,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좀 편안한 그 스튜디오 공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 장치는 파워포인트 파일,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 여기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커진 거죠. 자막이 이렇게 멋있게 나가게 되고, 또 PPT 빌트인 오퍼레이션이라 해서 그냥 여기서 파워포인트가 바로바로 한장 넘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PPT에 있는 그 자막, 노트가 자막으로 나가는 특허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특허 나온 건 아닙니다. 신청 기술인데, 되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오디오 믹서, 소리들이 음악하고 이런 게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소리를 좀 넣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디오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넣어서 갈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줌이 연결되기 때문에 줌의 화면으로 가면은 줌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커지게 되고, 여기서 이 줌을 발표자 모드로 하게 되면 발표자 모드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줌의 기능은 지금 중계차 같은 거니까 그렇게 이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크로마키는 이 방송급입니다. 일반 방저급이 아니라 정말 그 방송국에 쓰고 있는 고화질 크로마키, 다름이 자체 알고리즘을 한 거죠. 또 이 크로마키 없는 데는 고화질, 줌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깨끗한 백그라운드 리무벌 방식에 되어 있고, 자동 트랙리스트 기능이 연결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것을 버추얼 모드, 제가 한 거라면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할수 있다. 가상 카메라들은 200은 2개, 300은 3개, 뭐 4개 이렇게씩 올라가게 되어 있고, 가상 전자 칠판을 바꿔가면서 갈수 있고, 자동으로 스마트 PD가 된다 하는 기능에 있어서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GUI는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 화면에 이 아이스튜디오 200의 화면을 보여주면은 이런 GUI로도 보일 수 있고, 또 GUI가 이제 파워포인트 모드로 하는 이런 믹서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화면 자체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만들어져서 스위칭을 하면서 파워포인트를 바꿔가면서 다음 장을 하면서 할수 있게, 이런 두 가지 모드로 이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은 여러분에게 정말 다른 형태, 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할때 직관적으로 할수 있게 이렇게 돼서, 이런 버추얼 저작 도구를 제공하고, 전자칠판을 조정할 수 있고, 버추얼 카메라 움직임이 있고, 또 스마트 PDA에서 이런 것이 자연도 움직이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이건 400 기능의 그림인데, 이제 이런 400은 두 가지, 모니터가 조금 더 많죠. 똑같지만. 이건 노트북으로 만드는 것인데, 주로 이제 실시간 강의 녹화, 온라인 대면 수업, 유튜브 방송들이 다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이스트 200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돼서 여러분 학교에 있는 교탁, 회의실, 전자칠판 모든데 이 소프트웨어만 탑재하면 그 방은 전문 방송국, 데스크탑 온라인 방송국이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멋진 다림의 아이스트 200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전문 프로그래머처럼, 프로듀서처럼, 전문 아나운서처럼 여러분의 사무실과 여러분 회의실이 다 변화되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질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